자, 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다 새로 나온 것들인데, 볼케이노, 굽네 치킨에서 나온 요거는 스윗 볼케이노 순살. 원래 볼케이노 매운 건데, 요 달달한 볼케이노인가 봐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허니멜로 순살 요렇게 시켰고요. 그리고 옆에 햄버거 3개는 롯데리아에서 새로 나온 T-Rex 버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시키는 겸 여기 해시브라운 2개랑요. 그리고 이거 어딨냐 요거. 이게 맥앤치즈 스틱이랑 앞에 베이컨 롱 치즈 스틱 2개씩 시켰고요. 그리고 디저트는 깔끔하게 그냥 팬분이 보내주신 망고 요렇게 준비했습니다. 일단 소스가 이렇게 따로 오긴 와요. 스윗 마그마 소스라고 하는데 이건 뭐 이따가 한번 뿌려보고, 허니멜로는 이렇게 패키징이 되어 있네요. 자, 일단은 스윗 볼케이노 보시면은 뭐 그냥 색깔이나 그런 거는 일반 볼케이노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붉은색? 냄새, 좀 볼케이노인데? 볼케이노 냄새가 강하게 나는 건 아니지만, 그 볼케이노 냄새가 나요. 잠깐만요. 한 번만 더 먹어볼게요. 그냥 볼케이노 치킨이 볼케이노 맛에 매운맛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볼케이노 맛에 매운맛은 없고요. 짜요. 이렇게. 이거 아직 안 식었는데 짜요. 이거 스윗 볼케이노라고 하는데 안 달고 솔트 뭐 볼케이노 같아요. 그냥 안 매운 짠 볼케이노?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쌈 싸먹는 게참 좋더라고요. 요거 굽네는. 그래도 이렇게 맛있어. 소주 여기 한 캔에서 짤게요. 오늘은 시계 왜안 찼나? 지금 운동하고 바로 방송하는 거라 시계를 깜빡했네요. 괜찮아요? 자, 보시면은 색깔 소스는 진하네요. 이것도 짜요. 난 볼케이노 맛이 나는데 짜고, 떡볶이로 치면은 엽기 떡볶이에 그 착한 맛이 엽떡 맛도 나는데 맵진 않잖아요. 좀 그런 느낌이 나요. 요렇게 소스 좀더 묻혀갖고. 더 짜요. 그냥 볼케이노는 매운 맛으로 남아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우와, 떴다, 오늘 떴다. 아우, 감사합니다. 그동안 한창 너무 안 떴는데 오늘 떴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먹을 거는 허니멜로 순살. 꿀 멜로? 멜로는 뭐지? 요렇게. 근데 보면은 알갱이 곡물 같은 게 붙어 있네요. 머스타드. 머스타드랑 비슷한 소스가 홀그레인 소스라는 게 있는데, 그게 식여자로 만든 소스거든요. 그냥 약한, 연한 머스타드 냄새? 그냥 연한 머스타드를 버무린?
벤츠님 실물 조각이라던데 보고 싶어요. 저 고등학교 때 별명이 아그리빠였어요. 요 소스는 이렇게 돼 있고요. 벤츠님은 단게 좋나요? 짠게 좋나요? 단게 좋죠. 짠 것보다는 단게. 그냥 머스타드 맛이구나. 그래도 좋은 거는 개인적으로 전 눅눅한 걸 좋아하는데 좀 눅눅하네요. 그리고 오늘은 티렉스 버거. 얘는 뭔데 왜 이렇게 봉다리가 옆으로 긴. 오, 버거가 좀 삐져나왔어요. 버거 안에 패티가 조금 이렇게 살짝 조금 삐져나와 있네요. 근데 이게 패티가 되게 불규칙한 거 보면은 닭다리 그거 사이 같아요. 안에 닭다리살로 만든 패티가 들어있어요. 소스는 좀 상큼한 화이트 소스? 좀 상큼한 크림 소스? 아니요, 하나도 안 맵고요. 꼭 소스는 새우버거 소스 있죠? 타르타르. 꼭 그 소스 맛이 나요. 아, 그리고 저 국내에서 그 마블링 소스랑요, 고블링 소스를 이렇게 추가로 주문을 했어요. 오늘은 롤렉스도 디즈니렉스도 디렉스도 아닌 티렉스네요. 그쵸, 티렉스. 치킨 짜지 않나요? 맞아요, 짜요. 자, 일단 소스 두 개 좀 뜯고. 괜찮니? 햄버거 안에 볼케이노 소스 넣어서 먹어주면 안 될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소스가 짜니까. 아, 이거 하나는 좀 오리지널로 먹을게요. 다음 거. 다음 거를 넣어서 먹을게요. 근데 패티가 제가 먹는 건 조금 뻑뻑해요. 치킨을 추천까지 하기는 조금 그래요. 그냥 나 짠 거 좋아하고 매운 거 싫어하고 볼케이노 좋아한다 그런 분은 한 번쯤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쥬라기 봐서 그런가 티렉스 티라노만 한 줄 알았다. 이번에 저 쥬라기 월드 봤거든요. 쥬라기 월드 1은 뭔가 너무 막 미래의 지향주의? 막 기계들 많이 나오고 조금 그랬는데 쥬라기 월드 2는 뭔가 쥬라기 공원으로 들어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좋았어요. 블루라고 하시는 분은 아시구나. 자, 공룡들 의리가 아우 좋아. 허니멜로 그냥 머스타드, 연한 머스타드 홀그레인 딱 그 맛이에요. 이번에 배급사에서 중요한 부분 달렸다는데 왜요?
벤츠님, 감자튀김 하나만 먹어주면 안 될까요? 대리만족하고 싶어요. 하나면 되나요? 싸이버거랑 뭐가 다르냐면, 일단 모양이, 이거는 패티가 좀더 옆으로 길고요. 싸이버거 안에가 더 알차고, 싸이버거는 패티가 살짝 매콤한 패티인데, 이거는 그냥 생짜 패티고요. 싸이버거가 더, 좀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좀더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에요. 아, 12세 가는 거 맞추려고. 아, 하긴 그렇게 해야지 또 어린 친구들 많이 와서 영화 보실 수 있으니까 배급사에서 이렇게 또 어린 친구분들 위해 그렇게 하신 거네요. 라고 좋게 포장할 수 있고, 진짜 삐뚤어지게 보면은 배급사의 쌍놈 새끼들 돈 벌라고 재밌는 부분 다 잘랐어, 이씨. 그렇게도 보실 수도 있지만, 세상 그냥 뭐 짜증나게 살 필요 없잖아요. 좋게 좋게 보면 되지 뭐. 이렇게 해시 브라운, 벤츠님 허니멜로 치킨을 볼케이노 소스에, 볼케이노 치킨을 허니멜로 소스에 찍어 먹어줄 수 있나요? 그냥 두 개를 같이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두 개를 같이 먹으면 돼요. 이렇게. 네, 해시브라운 롯데리아에서 팔더라고요. 저 오늘 그 강남에서 미팅 있어서 서울 올라가는데 롯데월드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롯데월드 앞을 지나갔어요. 너무 가고 싶었어. 스윗볼케이노는 볼케이노에서 매운맛을 싹 빼고 짠맛을 추가한 그 맛이에요. 스윗이라는 말은 그냥 붙인 것 같아요. 그냥 볼케이노 착한 맛. 요거는 베이컨 롱 치즈 스틱. 안에 베이컨이랑 치즈랑 같이 있겠죠? 오, 있어요. 안에 베이컨이 보이실 겁니다. 근데 치즈랑 베이컨이랑 만나는데 어떻게 맛이 없을 수가 있어요. 롯데리아는 어우, 사이드 메뉴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베이컨과 치즈를 넣어서 튀겼네. 와, 벤치님, 티렉스 후추버거만 나나요? 위가 안 좋아서 매운 걸못 먹어요. 맛 되게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진짜 매운 거 좋아하시면은 이거 시키시면은 진짜 짜증내실 것 같아요. 매운 거 좋아하시면은 시키시면 안 돼요. 두개 중에 고르라면은 굳이 막 굳이 안 고르고 싶어요. 머스타드랑 케첩이랑. 헐, 망고 잘 잘랐다. 감사합니다. 망고를 또막 가면은 이렇게 막 커팅을 해주시거든요.
한입 먹을 때 한 덩이씩 이제 방송할 때 과일도 그냥 사이드 메뉴 쪽에다가 조금씩 냅두고 한번 먹으려고 해요. 말레이시아에서 유학 중인데 매번 벤츠님 먹방 보면은 한국 음식이 짱 많이 먹고 싶어져요. 말레이시아에도 맛있는 거 많잖아요. 그래도 한국 음식이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최고죠. 자, 다음 먹을 티렉스. 진짜 여기 패티가 좀 길다랗긴 하네요. 상추는 뭐인가요? 이거 싸 먹으려고 했는데 굳이 싸 먹는 거에 낭비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까 여기 빵에다가 요거를 소스를 찍어 갖고 발라 갖고 어이구야 상추 떨어졌다. 양상추. 신상인가요? 네, 이번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치즈스틱 일반이랑 베이컨 중에 뭐가 더 맛있나요? 저는 둘다 너무 맛있어요. 요거 햄버거 가격은 단품으로 4,000원이고요. 전 세트로 하나 해서 6,300원이었나? 400원. 그 정도. 어서 오세요. 생각한 대로 먹어주니까 속이 시원하네요. 그게 바로 대리만족입니다. 몸에 안 좋은 거 많이 먹지 마세요라고 진짜 제 건강을 많이 걱정해 주시는데, 근데 우리 진짜 건강 생각하면은 우리 산에서 나물케 먹고 막 어? 막 그래야 돼요. 뭐든 적당히 먹으면 몸에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버거의 단점을 알았어요. 사이버거 맘스터치와 같이 이렇게 패티 모양이 닭다리로 만들어서 일정치가 않으니까 좀 요렇게. 이짠 소스가 좀 곁들여지니까 그나마 좀덜 짜게 느껴지긴 하네요. 망고는 요거 팬분이 선물 보내주셔서 가격은 모르겠어요. 태국산 망고고 태국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왔더라고요, 바로. 뭐? 감사합니다. 티렉스 가격이 4,000원인데 4,000원치고는 괜찮다고 느껴져요. 그럼 고맙습니다. 이 고추 고블링. 화질이 안 좋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화질 좀 높여주시고요. 허니멜로 맛있나요? 내일 먹어보고 싶어서 드셔보세요. 드셔보시고 한번 본인의 입맛에 맞으실 수도 있어요. 한번 맞아요. 이거 햄버거 저는 배달을 시켜서 4,000원인데
매장 가서 드시면은 3,500원 단품. 더 저렴하구나 생각해보니까. 이번에는 해시브라운. 저는 개인적으로, 아 해시브라운이 아니라 이거 맥앤치즈 스틱.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괜찮거든요. 왜냐면은 후원 고맙습니다. 원래 맥앤치즈가 짜요. 근데 이걸 드시고 짜다고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또 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국내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순살 오리지널이랑 그리고 고추바사삭 그거랑 갈비천왕도 밥이랑 먹기 되게 괜찮았어요. 맥도날드에서 제일 좋은 건 1959, 롯데리아에서 제일 좋은 거는 뉴 한우 불고기 버거를 좋아해요. 버거킹에서는 슈프림 와퍼? 슈림프 와퍼? 그거 뿌링크림 비엣지 쓸 거잖아요. 막 어디가 짱이 아니라 그 브랜드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아 맞아요. 통새우 와퍼. 그러니까 요 국내 갈비천왕 그거는 진짜 애들도 좋아할 것 같고 어른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갈비 맛이니까. 소스 안 찍어 먹을 거면 왜 샀나요? 좀 찍어 먹어줘요. 죄송해요. 깜빡했어요. 근데 막상 뜯고 보니까 어디에 찍어야 될지 솔직히 좀 모르긴 했고요. 고추바사삭 쓰면 좋은 게 요거 소스 두 개 다 주셔도 좋아요. 상추는 국내는 저는 쌈 싸먹는 거 좋아해서 좀 싸먹으려고 했는데 그리고 입으로 저 뜯어먹는 것도 좋지만 그게 품위 있게 숟가락으로 한 덩이씩 뜯어서 망고가 또 이런 과일이랑 먹으면은 수분 물 안 마셔도 후원 또 감사합니다. 벤치님 오늘 더 멋진 것 같아요. 제가 멋있어진 게 아니라 님들이 오늘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왜냐면 오늘은 월요일이니까요. 전 있어 보이긴 못 먹겠네요. 그 망고 씨는 요거 망고 살 바를 때 먹었어요. 뭘 했다고 월요일인가요? 뭐 일요일은 잘 보내셨으니까 월요일이겠죠. 여기에 좀 고블링 고추 맛에 매콤한 맛이 끼니까 그나마 좀 매콤해요. 다음에 어떤 걸 먹을 건가요? 모르겠어요. 뭘 먹을지. 자, 일단 하나 준비 좀 할게요.
스윗 볼케이노가 그냥 볼케이노보다 맛있나요? 저는 매운 걸안 좋아하는데도 스윗 볼케이노보다는 매운 볼케이노가 나은 것 같아요. 두밤 자면은 쉬니까 신나네요. 아, 투표날. 근데 투표날 딱 일찍 일어나셔갖고 딱 깔끔하게 투표하시고 그렇게 하루를 또 보내시면은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좀 있으면 투표 날이니까 투표 다들 하시고요.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제가 해라 마라라고 강요할 순 없지만 하셨으면 좋겠다고 권유해드리고 싶네요. 아니, 전 대리 투표 안 했어요. 그때 뭐 멀리 안 가서. 사전 투표했으니 늦잠 자도 되죠. 그럼요. 푹 주무세요. 푹 아주 그냥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일어났는데 저녁 8시. 아, 진짜 속상하다. 일어났는데 막밤 8시. 아, 근데 뭐 제가 방송에서 하지 않은 얘기가 종교랑 그리고 정치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어디를 뽑으시든 그냥 본인이 원하시는데 그냥 뽑으시고 뭐 제가 어떻게 그런 걸 해요? 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게 그런 거할수 있는 자격이 있을걸요? 어디 등록된 사람들만 투표 기간에 막 유세 같은 거할수 있을 거예요. 야근하고 지금 하는데 벤츠님 먹방 힐링이네.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허니멜로 후기 좀 알려주세요. 늦게 오셨구나. 허니멜로는 그냥 부드러운 머스타드 소스에 절여놓은 것 같아요. 라면을 깻잎에 싸먹는 건 완전 오바겠죠. 싸먹는 거는 오바일지는 몰라도 라면을 종종종종종 썰어서 라면 마지막에 탁 넣어 드시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깻잎 향이, 그리고 넣으실 때 깻잎을 좀 진이기면서 이렇게 써시는 게더 좋을걸요? 저만 그럴지 모르겠지만 패티가 꽤 뻑뻑하네요. 안에 있는 거는 그냥 부드러운 화이트 소스랑 피클이랑 양상추. 맨진이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도 잘 먹나요? 못 먹어요. 없어갖고. 저희 어머니가 요리 솜씨가 진짜 장금이에요, 장금이. 티렉스 버거, 불고기 버거 뭐가 맛있나요? 저는 불고기 먹어요. 원래 불고기 버거를 되게 좋아해요. 장금이 아니요. 제가 혀가 조금 긴데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러지 장금이. 대장금 씨 계시잖아요. 그 장금이. 제가 말한 장금이는 대장금 씨 어리셨을 때그 장금이. 먹을 때 여기 피클 부분이랑 먹으면 상큼하네요. 홍시 맛이 나네요. 깜짝 놀란 게 저희 어머니 성이 홍시시거든요. 그래서 홍시신가요? 그러신 줄 알았어요. 근데 조삼모사라고. 그러니까 여기 옆에 삐져나와 있어서 아우 되게 좋아 행복해 했는데 저 지금 여기 먹었는데 패티가 안 씹혔어요 이 부분은. 그니까 뭔지 아시겠죠? 아 네네 감사합니다.
벤츠님 저 치즈 스틱 긴 거랑 짧은 거 둘 다 먹어봤는데 벤츠님 어떤 게 낫나요? 저는 긴 거요. 왜냐면 일단 맛은 비슷하게 하겠죠. 근데 양이 긴 게 더 많잖아요. 긴 게 좀 더 많으니까 뭐 그 이유에서 저는 긴 게 좋아요. 롱이. 어, 맛있어. 요 국내에서 전 따로 주문을 한 건데 소스가 고블링, 마블링, 마블링이라는 소스거든요. 어우, 딱 맛있어요. 요건 고블링. 먹방보다가 고추바사삭 시켰어요. 안 시키려고 본 먹방이었는데, 어우, 정말 선택 잘하셨어요. 어우, 좋은 선택이셨어요. 고블링, 마블링 뭐가 다른가요? 고블링은 고추 블링블링, 마블링은 마요네즈 블링블링. 고 차이인가요? 뭐, 암튼 그래요. 상추는 좋은 데코레이션이었죠. 아, 어쩐지 짜장면 먹을 때 단무지를 안 먹은 느낌이었어요. 아, 먹고는 자꾸 허전하네. 뭔가 허전하다 싶은 거예요. 이틀 전에 대전 갔다 왔는데 계곡이 근처에 없더라고. 대전 근처에 계곡이 왜 없어요? 엄청 많죠? 대전이 분지여갖고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차 타고 좀만 나가면 다 계곡이에요. 저 식초 맛있게 먹는 분 처음 봐요. 식초가 아니라 이것도 절임식품이고요. 빙초산이 들어가긴 하네요. 어쨌든 이건 식초가 아니에요. 깜짝 놀랐네. 저 생식초 먹는 줄 알고. 잠자려고 누웠는데 왜 배달앱을 켜고 있나요? 그냥 그런 거 보는 것도 재밌지 않아요? 아, 우리 동네 뭐 어떤 신상 생겼네? 뭐 새로운 가게 나왔네? 보는 것도 재밌던데. 해시 브라운 위에 딱 얹어갖고 대전 성심당에 갔다가 줄 서서 들어가길래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바로 나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평일 좀 저녁 시간에 뭐 9시나 막 그때쯤 가면은 그 다른 분들은 줄 서서 기다리시잖아요. 저는 그냥 성심당 가면 이렇게 뒷짐지고 뭐 이렇게 이삭 줍듯이 이렇게 막 빵 주워와요. 다른 분들은 줄 서서 이렇게 아, 나 언제 들어가지? 언제 들어가지? 하는데 저는 아유, 한 120개 남았네. 한 3개만 사갈까? 딱 요런 식으로 사갑니다. 대전의 장점이죠. 이거 전자레인지에다 좀 돌릴게요. 아, 지금 못 돌리겠다. 그냥 먹어야지. 벤치님 때문에 대전이 더 좋아졌어요. 저도 대전에서 살고 싶어요. 추천! 라면 불어요. 라면은 역시 불어야 맛있는 게 아니어서 불은 라면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막 팅팅 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적당히 익은 라면? 왜 안 돌리나요? 치즈스틱. 지금 전자레인지 콘센트가 빠져있어. 귀찮아갖고. 대전은 도로가 넓어서 좋아요. 도로 넓은 거는 서울 강남이 제일 넓죠. 거기 왕복, 막 16차선인가 그런디. 벤츠님, 저 대전이 고향이에요. 지금 일 때문에 서울에 살지만, 살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살아요라고 해주셔서. 딱 맛집 가서 처음 냉면이나 뭐 시킨 게 나왔을 때 한 입 먹자마자 맛있으면은 바로 하나 더 시켜야 돼요. 왜냐면 먹으면서 시킬까 말까 시킬까 말까 하면은 다 먹고 죽느라 하면은 마가 뜨거든요. 오늘은 컵라면이 맛있는 날이네요. 오늘은 그냥 이거 그 육개장 사발면 팔려다가 옆에 이게 자꾸 저를 너무 애절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이거 한번 사야 되겠다 했는데 잘 샀네요. 애절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뜨거야. 자, 일단 우리 좀 가까워질까요? 남은 치킨 쌈 싸먹어줘요라고. 그래요. 마지막은 쿨하게 그냥 쌈으로 먹죠. 자, 미팅을 2대2로 제대로 하고. 짠. 김치사발면의 장점이 뭔가요? 김치사발면 이 라면의 특징은 육개장 사발면 버프를 제일 많이 받는 라면이죠. 저처럼, 아유 깜짝아. 저처럼 육개장 사발면을 사러 갔다가 종종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먹는? 바로 옆에 짤떡같이 붙어 있으니까. 김치 사발면 먹을 때는 김치보다는 깍두기. 뭔가 이름에 김치 사발면이라고 써 있으니까 김치는 나중에 먹고 깍두기로. 육개장은 기본이, 어우, 그쵸. 이거 먹는 거 솔직히 깜빡했어요. 죄송해요. 뭐 안 막히나요? 배 안 부르나요? 그럼요. 아우, 후원 감사합니다. 아우, 좋다. 요즘 아밀라제가 많아져서 침이 흘러요. 더럽지만 침이 자꾸 흐르네요. 신체가 건강하다란 증거예요. 우리 신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입이 마르고 침도 잘 나오지 않거든요.
너무 많아도 좀 문제긴 한데, 그래도 맛있는 거, 보거나 먹고 앞에 있거나 하면 침 나오는 게 정상이니까, 굉장히 지금 튼튼하신 거예요. 그리고 김치 사발면은 김치가 있죠. 라면에 맥주인데, 어우! 맥주를 라면 끓이시는 건가? 라면 상추에 싸먹어도 괜찮아요. 호불호 갈리겠지만요. 오! 궁금하다. 혹시 후원 감사합니다. 혹시 라면에 상추 싸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 혹시 맥주 같이 하셨어요? 우리가 술을 마시면은 좀 판단력이 흐려지잖아요. 저분도 혹시나 뭐 족발이나 막 수육 같은 거를 드시고 남은 요 상추에다가 라면이 옆에 있길래 같이 한번 드신 게 아닐까. 왜냐면 막 맥주를 한잔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자, 요렇게 싸서. 국물이 흐를 테니까 좀잘 잡고. 뭐 쌈밥 같은데요? 쌈밥에 요렇게 쌈 위에 밥이 띵 올라가잖아요. 아, 고기. 아, 진짜 필요할 데 없구나, 얘네들은. 국물 있는 라면에 쌈 싸먹는 건 처음 봐요. 혹시 그게 비빔면이었어요? 비빔면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님들 과음은 하지 마세요. 아셨죠? 과음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몸에 좋지 않아요. 비갈비갈 고맙습니다. 맛 없어 보여요. 궁예이신 줄 알았어요. 커피가 어디였지? 어제 없는데요? 근데 진짜 없어요. 제가 국물만 먹어볼게요. 와, 깍두기 어디였지? 라면은 육개장 사발면이 아니라 사발면 김치 사발면 요거예요. 벤치님 티렉스버거랑 베이컨 롱치즈 맛 어땠나요? 한번 사 먹어보려고요. 드셔보고 싶으시면 드셔보세요. 먹고 싶을 때 먹는 게짱 맛있는 거니까. 라면 진짜 맛있어요. 아, 라면 맥주. 어제도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그거야 뭐 술안주로 라면은 좋죠.
뭐 해장으로도 좋고. 간식으로도 좋고. 아, 바닥이 안 떨어졌어요. 제가 계속 지금 바닥을 봤는데. 어디 갈게요? 라면은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이나 해장으로 정말 좋고요.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좋고요. 점심과 저녁 사이 간식으로도 좋고, 저녁으로도 좋고, 저녁에 야식으로도 좋고, 새벽에도 좋고, 술안주로도 좋고. 상추를 그렇게 싸 먹지 말고 밥에 김 싸듯이 먹으면 돼요. 저도 라면 상추에다 먹어요. 이게 마지막 상추인데, 우리 밥 먹을 때 김을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렇게 먹잖아요. 이렇게. 지금 전학 온 첫날 같아요. 되게 어색해요. 분명히 여기 있는 애들도 같은 인간일 텐데 뭔가 되게 어색하게 느껴져요. 물놀이 한 다음에 먹는 라면도 진짜 맛있는. 어우! 여름에 수영장, 계곡, 뭐 바다 갔다가 딱그 바다 앞에 앉아서 해수욕장에 딱 앉아갖고 모래에 앉아서 먹고 계곡에서 발 담그고 먹고 후원 감사합니다. 캠핑 가서 먹는 라면도 짱인데, 그냥 캠핑은 전날 남은 거다 때려 먹는 그런 김치찌개도 맛있어요. 아침에 전날 먹던 소세지, 삼겹살, 뭐 소고기, 그냥 뭐 깻잎 다 때려 넣고 김치찌개 끓여도 되게 맛있어요. 그나저나 진짜 깍두기는 어디 갔을까요? 벤츠님, 환갑까지 먹방 할거좀 봐주신다면은 하겠습니다. 제가 해서 봐주시는 게 아니라 봐주셔야지 제가 할수 있으니까. 역시 맥앤치즈가 효자네요. 후원 감사합니다. 다음 또 오늘 국내랑 롯데리아에서 새로 나온 스윗 볼케이노랑 허니멜로랑 그 티렉스 버거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먹어봤는데 항상 막 모든 음식들 맛있는 것들이 제 입맛에 최고라고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맛있긴 하죠.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저는 되게 막 썩, 그랬어요. 그 와중에 가운데 유기농 깍두기는, 아, 건강생각? 자, 그리고 지금 좀 매콤해졌으니까 마지막을, 아이고, 이거 망고로. 망고는 역시 씨부터 있는 부분이 맛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망고 썰때다 먹었죠.
망고는 또 팬분이 저 맛있는 거 먹으라고 보내주셔갖고 망고 되게 커요. 망고 껍질로 벤치님 얼굴 가려줄 때 숟가락으로도 가려줘요, 제 얼굴. 참 쉽죠? 이런 게 사기죠. 망고는 희한하게 여기 가운데가 제일 먼저 먹고 싶어져요. 망고 왜 불어먹나요? 너무 차거나 뜨거운 거를 먹을 때 불어먹어야 되는데, 이 망고는 너무 달아서. 아, 미쳤나봐. 이제 손에만 들고 뭘 먹으면 불어먹어요, 제가. 일단 면만 먹어도 다 불어먹고. 이거는 태국 망고인데, 근데 망고도 종류가 거의 1000종 가까이 되는 거 아세요? 망고도 종류가 진짜 많고, 맛도 비슷한 맛이긴 하지만 조금씩 그 다른 맛도 나오고 생긴 것도 조금씩 다르고, 그런 것도 해외여행 다니실 때마다 찾아 드셔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아하실 거예요. 오, 깜짝. 아, 저 이거 순간 먹을 거 남은 줄 알고 신났네요. 다음 오늘 이렇게 이것저것 먹어봤는데, 이렇게 새로운 제품 만들어주신 덕분에 제 컨텐츠들이 망하지가 않는 이유가 있네요. 아무튼 뭐 국내 롯데리아 기타 등등 여러 요식업체 프랜차이즈 관계자분들 신메뉴 만들어 주셔서 제 컨텐츠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게 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안녕.